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9월 20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이렇게 오랜만에 풀 화면을 해보기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계속 공개방송도 있고 해서 뭐랄까 이제 계속 그렇게 좀 작은 화면으로 얼굴도 그렇고 화면이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양해 말씀을 미리 드리면서 오늘 시장을 보기 앞서가지고 뭐 알릴사항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상로 육감투자 방송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날 오후 1시 50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셔가지고 시청률이 나날이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내용들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그날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보고 그리고 관심있게 봐야 될 종목군 제가 직접 선별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만큼 거기에 대한 내용들 다시 한번 더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한국경제TV에 요번에 9월 30일 날 신규 런칭을 하는데 스마트 밴드 서비스라고 해서 오전에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 거기에 문자 서비스를 드리고 그리고 와우 밴드 이용도 가능합니다. 구글 플레이어 거기서 이제 차 와우 밴드라는 게 있어요. 거기 다운받아서 보시면 뭐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거고요. 유료 정보도 유료로 핵심 강의까지 이렇게 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에 제가 이번에 들어가게 되면서 상당히 파격적인 이벤트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뭐 조정파동 계산기나 적정주가 계산기 여기에 대한 부분도 이번 1기에만 대해서 이번에 신규적으로 요 밴드 신규 런칭 이벤트를 신청하시는 분들만 지급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뭐 계약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꼭 이번에 함께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카드 할부도 가능하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욜로 요 번호로 문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시장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일단은 중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고 그리고 니케이도 상승 마감을 했어요. 환율이 1189원 54전을 기록했는데 자, 결국에는 달러가 지금 약세 기조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넘어가면서 지금 환율이 1189원 54전까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자, 달러가 약세 기조가 되었을 때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달라질 수 있는 나비 효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전 세계에 대해서 화폐 전쟁이 이루어진다. 다들 자기 나라에 대한 통화 가치를 낮추려고 할 겁니다. 수출을 어떻게 해서든 올리기 위한 방책을 지금 쓰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유가와 금값이 어떻게 된다? 올라갈 것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뭐겠습니까? 10월 달에 국내 증시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자, 이번에 오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를 했던 것이, 이번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함으로써 우리는 부담을 덜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우리만 금리 인하를 만약에 10월 달에 한다면 상당히 부담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금리 인하를 결정을 쉽게 할 수 없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함으로써 우리는 좀 더 수월하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배경적인 설명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주가 부양이죠. 주가 부양. 주가를 부양시키는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 한마디로 미국 증시가 상당한 지지점을 보일 겁니다. 하단을 자체를 조금 지지를 하면서 다시 한번 더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양상을 조금 만들어 낼 거예요. 미국 장이 그림도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 시장이 지금 현재 불확실성을 조금씩 조금씩 걷어내고 있는데, 지금 오늘도 얘기 나왔던 것이 중국에 대한 얘기죠. 중국에 대한 얘기. 중국과의 실무회담이 늦어도 오늘 오후에 시작이 되고, 다음 달 고위급 회담에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뭐 그렇게 시장이 표현을 했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불확실성이 두 개였죠. 하나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경기 부양 정책을 쓸 것이냐. 두 번째는 바로 중국과의 협상이었는데 중국과도 해결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지지는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짜자자. 자, 어때요? 지금 앞에서 지금 끊은 27,300포인트가 여기 저항과 지지가 반복되던 이런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반등 나와도 여기 또 다시 한번 더 갇혀요. 갇히죠. 자, 이것은 뭐냐? 결국에는 이런 자리에서 요 자리 자체가 상당한 저항 구간이 지금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단 같은 경우에는 지지가 또 되겠죠. 왜냐?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지지가 될 거예요. 대신에 상단을 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중국과의 관계적인 부분에서의 개선이 있어야지만 강하게 뚫을 수 있다. 왜냐하면 여기를 뚫으면 이제 신고가가 되는 거거든요. 신고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신고가가 갔는데 관계적인 부분 중국과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까딱 잡으면 제대로 물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미국 입장에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상단 자체가 뭔가 확실한 카드가 나와줘야지만 뚫으려고 할 것이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같이 볼게요. 2번. 연기금의 바닥 매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세 이렇게 적었는데, 연기금 일단은 바닥을 좀 다졌어요. 오늘 공개 방송하면서 두 번 얘기했는 내용인데요. 혹시 못 보신 분들 계시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지수를 보고 수급을 잠깐 보겠습니다. 연기금이 자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사기 시작하냐면 여기죠. 7월 31일부터 어마어마한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보이세요? 어마어마한 매수세 들어오죠. 그죠? 여기 또 마찬가지로 또 이만큼 매수세 또 들어옵니다. 자, 7월 31일. 어디에요? 여기죠. 여기서부터. 엄청난 매수세가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들어왔어요. 요즘 계속 들어왔습니다. 연기금이 지금 엄청나게 이제 매수를 하면서 지금 결국에는 거래량을 보시면 하단에서 거래가 이렇게 돼 터지죠. 이 매수세가 누구라고요? 연기금이에요. 연기금. 연기금의 매수 특징을 잠깐 보면 자 PR밴드 8에서 9배 사이 요 자리에서 엄청난 매수를 합니다. 결국에는 제가 방송에서 주구장창 얘기하던 것이 바로 이거였죠. 이상우 유감투자 시간에도 요 말씀 드렸을 거예요. 지금 1900포인트 근처만 가면 우리나라는 항상 PR밴드, PR, PBR밴드, 청산가치에 대한 얘기 나온다. 그러면 지금 이 연기금의 매수는 결국에는 이 자리가 상당한 저가 권역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잡아가지고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바닥을 다졌다는 얘기죠. 이 바닥에서 만약 주가가 빠지더라도 지금 크게 빠지진 않는다. 뭐 이 정도 또다시 지지를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갈 확률이 높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봐야 되는 것이 자, 마찬가지로 요 부분을 이제 한번 같이 보셨고요.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게 자, 내용이 어이구.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같이 봐야 되는데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누가 삽니까? 결국에는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연기금이 엄청나게 사왔어요. 지금
자, 8월달 8월 1일부터 지금 사는 거 보이십니까? 8월 1일부터 딱 하루만 쉬고 계속 매수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지금 8월달이면 언제냐면 결국에는 연기금이 여기 삼성전자 다시 한 번 더 여기 빠질 때 여기에서 엄청나게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43,500원이 중요하다 했던 거예요. 왜? 바닥이니까요. 바닥이니까. 오늘 공개방송 하다가 오늘도 얘기를 하시는 게 아 삼성전자 지금에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항상 보면 오르면 삽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이 습관을 고쳐야 돼요. 이 습관 안 고치면 돈 못 봅니다. 진짜 이거는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오르기 전에 우리가 과감하게 한번 드라이브를 한번 걸어봐야 돼요. 지금 이렇게 오르는데 또다시 거기서 또 늦게 또 쫓아가면 그것이 버릇이 돼버려요. 여기서 더 오르면 좋겠지만 빠지면 또 물려버리잖아요. 이거는 습관을 고치셔야 돼요. 자, 뭐라 했습니까? 시장을 선점하는 님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고 했죠. 우리가 급등할 수 있는 재료를 미리 찾아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요런 자리에서 지금 다지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자, SK이닉스도 같이 보자고요. 여기에서 수급을 잠깐 보면 SK이닉스에서는 삼성전자만큼 그만큼의 매수세는 들어오지는 않죠. 그죠? 대신에 여기서부터 들어오죠. 9월 3일부터 순매수가 집중됩니다. 9월 3일부터 하루 빼곤 다 샀으니까요. 9월 3일은 언제예요? 9월 3일 여기죠. 여기 요 자리가 지금 SK이닉스의 상당한 뭐가 됩니까? 그러면 이제 지지점으로 형성된다. 그 가격이 얼마? 이렇게 되겠죠. 한 77,000원, 76,000원대. 이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저 자리까지 눌리면 그때 한번 더 요 종목을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가격이 요렇게 변했어요. 요렇게 같이 보면서 이 종목군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SK이닉스의 주가를 보더라도 쉽게 이게 팍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은 꾸준한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고 대신에 조정은 나올 수 있다. 조정은. 그거는 조금 감안해야 된다. 혹시나 SK이닉스 77,000 밑에 내려온다. 그러면 그때는 한번 과감하게 한번 시도해보자. 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3번인데요. 돼지 열병 파주 의심 신고. 두 건이 있었다. 아침부터 그 뉴스가 딱 나왔어요. 주가 더 갈까라는 건데. 자, 오늘 제 공개 방송을 진행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이상로와 함께하는 공개 방송이었는데 하면서 이제 뭐라 했습니까? 아침에 이 여기에서 팔 자리는 아니다. 결국에는 일시적인 부분에서의 하락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지를 받고 넘어갈 수 있다. 왜? 돼지열병이라는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자, 하림부터 주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림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올랐을 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지지점을 한 요 정도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밑에서, 요 자리 밑에서 공략을 해야 된다. 요렇게 매수를, 밴드를 쳐놓고 봐야 된다. 했죠? 자, 어때요? 자, 지지를 받고 넘어왔죠. 오늘 요 자리는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이익 실현 물량이 꽤 나왔을 거예요. 자, 분봉 잠깐 보시면. 그죠? 고가 권역에서 거래량이 또 터졌죠. 지금 보면 이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거든요. 요 자리. 3,970원짜리 이런 데 위에서는 요거 감안해서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런 자리 위에서는 지금 이익실 물량이 꽤 나왔다. 지금 요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이 지금 여기서 보면 자 요렇게 움직이다가 지금 박스권을 지금 돌파를 하면서 터졌는데 거래가 터졌어요. 앞에서 거래가 거의 없어요. 이거는 트리거라고 봐야 돼요. 요게 일시적으로 주가가 한 번 더 오르더라도 앞에서 있는 요런 자리는 뚫기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이번에 거래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요게 지금은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한 게 높아요. 자, 마니커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마니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자, 주가가 이렇게 올랐을 때 뭐라 했습니까? 지지를 보일 수 있는 자리가 어디쯤 된다?
요 정도쯤 된다. 요 정도, 여기.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 여기 밑으로 내려온다. 1280원, 요 정도 밑으로 내려온다. 요렇게 열어놓고, 결국에는 요런 자리에서 요렇게 반등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익 실현 물량이 쭉 붙었어요. 조심해야 되는 자리에요. 다들 분봉상으로 보면 고가 권역에서 거래량 터진 게 다 보이거든요, 지금. 거래량 터진 것들이. 이런 것들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다시 뚫고 이렇게 계속 쭉쭉쭉 가면 좋은데 그렇게 잘 안 돼요. 너무 많은 거래가 터졌어요. 너무 많은 거래가. 그런 거를 감안해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요. 자, 백신 관련은 차라리 좀 더 지금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뭐 중앙 백신 이런 것들 가격 자체가 높게 형성된 게 아니고 낮게 형성돼 있거든요. 이글벤. 결국 요것도 봐요. 결국 여기가 지금 상당한 저항이 잡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나왔다. 조금 조심해야 되는 단계다. 지금 돼지열병은 다시 한번 더 쉬어갈 수 있는 흐름을 조금 줘야 돼요. 우리가 급하게 쫓아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자, 4번 폴더블. 역시 자, 별표 3개 합니다. 어제 밤에 폴더블, 오늘 아침 폴더블, 그 폴더블이 어떻게 됐다? 오늘 시장의 주도 패턴이 이루어졌다. 자, 일단은 지금 계속적으로 폴더블에 대해서 혁신. 어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해서 슬로건, 그러니까 제일 첫 장이 뭐가 적혔냐면 미래를 펼치다. 미래를 펼치다. 이 단어가 상당히 와닿아요. 얘네들이 이거 요번 신경을 엄청 썼을 거예요. 마케팅 신경 엄청 썼을 겁니다. 이 단어가 엄청 콱 와닿는 거예요. 미래를 펼치다. 우리가 전화기를 펼치지 않잖아요. 전화기를 받는 거예요. 미래를 봤다. 미래에 다가가다. 이런 표현일 건데, 이거는 미래를 펼치다. 펼치다. 이거는 뭔가 전문가 냄새가 납니다. 안에 그림도 나비예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적으로 이런 갤럭시 폴드에 대한 부분을 이슈화 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갤럭시 폴드 관련주도 제가 한번 영상을 뜨는 게 있어요. 그거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확인하시고 자, 요거 같이 한번 볼게요. 그러면 오늘 같이 틀어드리면 자, 폴더블. 자, 폴더블 CPI하고 요거는 이제 뭐라 했어요 제가? CPI 필름 관련은 요거는 사면 안 된다. 지금은 PI 필름, CPI 필름 사면 안 된다. CI 필름, CPI가 컬러리스거든요. 컬러가 없는 필름. 폴리이미드 필름입니다. 지금 갤럭시 폴드에는 이거를 필름을 썼지만 그 다음에 필름을 안 쓴다 했어요. 이걸 안 쓰고 UTG 울트라 신 글라스를 쓴다고 했어요. 지금 캠트론이 유포 프라즈마하고 UTI가 다 올라갔는데 UTI가 지금 신고가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캠트로닉스. 캠트로닉스 반등 조금 나왔을 거예요. 장중에 괜찮은데 장마에 좀 빠졌네요. 그럼 유파워 프라즈마. 네, 바닥에서 조금 들어주는. 근데 이 세 개가 다 차트가 엄청 비슷해요. 조금은 하단에 이런 식으로 이제 붙는 패턴이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조금 붙죠. 이런 식으로. 유파워 프라즈마도 이렇게 각도가 이런 식으로 조금 붙어요. 그 앞서 봤던 UTI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붙죠. 이런 거를 같이 조금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 UTG도 자,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FPCB, RF FPCB. RF는 뭐 리기드 플렉서블이라 했죠. 리기드 플렉서블. 부분적으로 딱딱하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부드럽거나 휘어지는 그런 거예요. 이런 거는 좀 봐야 돼요. 봐야 됩니다. 지금 BH 대덕전자 인터플렉스인데
자, 주가가 어떻게 돼요? 지금 BH도 바닥에서 지금 돌아서고 있죠? 돌아서고 있습니다. 자, 돌아서고 있죠? 어느 순간 지금 돌아서고 있습니다. 돌아서고 있어요. 이건 파동으로 지금 반등 파동 안 나왔어요. 보니까.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신규 런칭 이벤트죠. 요거 계산기도 같이 드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했어요, 이거. 아. 자, 여기서부터 계산 들어가야 되죠. 15,000원 정도. 자, 7,400원입니다. 그죠? 반등이 13,000원에서, 아, 13,000원 올라왔네? 12,100원. 13,000원 딱 돌파할 때좀 거래량이 좀 터지는구나. 아, 여기서 앞에서 여기 13,000원대 거래가 나오고, 돌파는 일단 이루어졌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인터플렉스는 사지 마십시오. 요거는 13,000원까지 한번 올라왔기 때문에. 반등을 이제 지지가 되는 것도 확인을 해야지 추세로 넘어갈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BH 같은 경우 여기서 빠져가지고 반등이 나왔을 거고, 다시 한번더 여기서 올라오면 추세가 붙는 거겠네요. 개념이. 자, BH. 자, 눈으로 하면 안 돼요. 직접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계산하니까 또 다르잖아요. 그죠? 폴더블 관련주 다 봐야 됩니다. 삼성전기도 오늘 반등 나왔죠. 지금 10만 원대 지금 더 가는. 그죠? 네, 이런 것들. 바닥이 조금씩 움직입니다. 자, 패널 장비 중요하죠. 패널 장비. 지금 디스플레이 장비주들, OLED 이런 관련주. 요, 자, 지금 요거는 국산화 또 6기입니다. 같이 봐야 돼요. 같이 봐야 됩니다. 아, 그 외에도 요것도, 요런 것도 한번 챙겨보세요.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폴더블 관련주도 이제 정리가 되는데, 지금은 결국 폴더블 관련주도 폴더블 관련주,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요런 것들이 교집합을 이루거든요. IT라는 명목하에 교집합이 생깁니다. 그 종목군들은 우리가 다 조금씩 봐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시장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쉽게 죽지 않기 때문에 IT 쪽에 계속적으로 매기세가 좀 쏠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시장의 제약바이오 반등, 유럽 종영학회 역량, 뭐 이런 것도. 지금 유럽의 종영학회가 9월 27일과 10월 1일 가지고, 이 다음에 이벤트 이슈가 잘 없어요. 제약바이오는. 11월 달까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요번 연말, 그, 9월 말이 마지막 뭔가 이제, 이 다음 주에 뭔가 해내야 된다. 다음 주에 조정이 또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쉬지 않고 시장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쯤에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어요. 미국 장이 저기 3분 만에 다이트로 팍팍팍 올라가기 힘들어요. 좀쉴수 있단 말이에요. 쉴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쉴수 있어요. 쉬지 않고 너무 올랐어, 사실. 쉬지 않고 지금 공이 너무 많아. 구멍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바람 구멍이 솔솔솔솔이에요, 지금. 이걸 조금 메꿀 필요가 있어요. 메꿔 가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뭐 우리가 옛날 말이 돌다리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라 했어요. 지금 두드려야 됩니다. 아까 전에 어떤 분이 책상 치면 재밌다 하던데, 돌다리도 이런 식으로 두들기고 가야 된다. 아시겠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 9월 23일부터 그 주가 조금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주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이제 개인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그 종목군들이 뭔가 이벤트성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반등 포인트까지는 올라왔더라고요. 아까 전에 같이 계산해 봤죠. 이런 종목군들 반등이 조금 올라왔는데, 지금 그렇게 썩 이런 제약바이오 업종이 뭐랄까요? 좀 좋은 모습을 나타내는 건 아니거든요. 차라리 유한양이 이런 것들이 좀더 안정적으로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어요. 유한양행이나 지금 제약업종으로 보는 게좀더 낫지 않나. 지금 HLB나 이런 종목군들은 최근에 이거는 반등이 다 나왔다 했죠. 그때 이게 지금 보면 고가가 이제 78,000원이잖아요. 78,000원에서
지금 저가가 이제 21,800원인데, 44,000원, 43,000원, 56,500원. 43,000원. 300원. 자, 기가 막히죠? 자, 딱 그 자리까지 이렇게 봐요. 윗골이 딱 나는 거 보세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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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요게 이제 세력의 움직임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가 딱 터져서 돌파가 됐지만, 다시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예, 조금 힘들다고 봐야 되죠. 요거는 추세가 지금. 요런 것들은 지금 건들지 마십시오. 지금 자리는 조금 관망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관망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자, 그러면 여기 셀트리온은 215,000원, 137,500원. 자, 167,000원. 반등이 다 나왔네. 185,000원. 아, 반등이 앱은 나왔죠. 이제 거래량도 터졌고요. 지지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제약바이오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그런 것보다 아까 얘기했던 유한양이나 그쪽으로 보는 게 좀 더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유럽 종이학회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좀 더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코스닥 시가총액에 있던 그 종목군들은 조금 지금은 관망에 대한 시선을 좀 보자 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금 최소 밴드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 나오더라도 또 고가에 있는 최대 밴드를 또다시 터치라고 밑에 지지를 받아야지 추세적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두 단계가 더 남았는 거죠. 위에를 터치하고 또다시 밑에를 지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우리가 그 자리에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불확실성이 크다 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장 관심주,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제 월요일장 관심주 준비를 해봤는데요. 텔레칩스, 이 텔레칩스 중요합니다. 이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오는 종목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오르비텍. 자, 오르비텍인데, 오르비텍이 한반도 비핵화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으로 갑니다. 가십니다. 자, 언제 가느냐? 오르비텍. 23일날 뉴욕인데요. 결국 여기에 대한 이슈를 뭐가 있을까? 그 한반도 비핵화가 제가 볼 때는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런 종목군들이 한번 크게 빡!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예. 지금 오르비텍 요거를 좀 더 살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계속 봐야 되는 것이, 앞서 이제 텔레칩스. 요건 그림을 좀 만들죠. 지금 IT 관련으로 해서 우리가 요건 좀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대한과학 대정학은. 자, 대한과학도 이것도 자연과학 관련을 했죠. 계속 그림을 만들어 나갑니다. 개별주 장세, 다음 주가 개별주 장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정학은 또 거래량을 좀 봐야 돼요. 대정학은. 유한양행의 모습이 좋기 때문에 대정학은 또 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처음으로 여기 보시는 분들은 왜 차트를 제대로 분석을 안 해주냐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여기 내일장 관심주 이런 거는 차트를 제대로 분석해 드릴 수가 없는 게 분석해 드리면 기존의 회원분들이 좀 상대적인 뭐랄까 박탈감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거는 밑에 종목별 리스크는 본인이 스스로 하셔야 된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TV에 이번에 신규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저렴한 가격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 원래 스마트밴드 서비스만 제가 알기로 44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또 가입도 안 되고요. 런칭 이벤트로 교육,
그리고 이런 스마트 밴드 서비스 함께 진행을 하는 거고, 유료 핵심 강의, 바로 교육을 무제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날 7시에 자기가 오후 7시에 9월 30일하고 10월 1일 날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으시는 건데, 그때 자리 없어도 상관없어요. 녹화 방송이 있기 때문에 녹화 방송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같이 패키지 상품으로 진행을 하고, 앞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돌렸던 뭐 조정파동 계산기나 적정주가 계산기도 이번 기수에게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참고하셔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평소 때 관심을 가지고 보셨던 분들은 이번에 꼭 한번 해보십시오. 10월 달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종목 선택 잘하면 큰 종목,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되실 때 꼭 가입하셔서 복구 한번 하셔야죠. 네, 도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요즘 공개 방송이 많아서 또 많이들 참여하셔서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하니까 저도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부분을 제가 원활하게 모두 다 해결해 드리지 못해서 항상 아쉬운 마음 가지고 있고, 또 짬짬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로 인해서 도움이 되시면 너무나 저도 보람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